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블로그 통해서 들어온 질문 답변 드릴게요. 일란성 쌍둥이 간의 모발 이식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모낭에 이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쌍둥이 간의 모발 이식이 이루어지긴 쉽진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탈모일 가능성이 90% 이상이거든요. 특히 남자의 경우는요. 근데 한쪽에서 탈모가 있으면 다른 한쪽도 탈모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전적인 이유로 생기니까요. 둘 중 한 사람이 정말 뭐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지속해왔거나 혹은 이외에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요인에 다르게 노출되는 직업을 가졌거나 뭐 스트레스가 혼자만 많이 받았거나 그러면 한쪽 사람한테서 그 탈모가 훨씬 더 많이 진행되거나 발현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는데요. 결국 다른 한 사람도 탈모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쌍둥이 형제가 자기도 탈모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모낭을 제공할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형이 생겼다고 동생이 기증을 하면은 자기도 이제 나중에 모자랄 테니까요. 모발 이식의 단점 중에 하나가 모낭이 제한된 거거든요. 모발 수가 무궁무진하면 뭐 제공도 하고 나눠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것도 모자란데 이제 형한테 나눠주면 자기는 정말 쓸 게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란성 쌍둥이 간의 모발 이식이 이루어지진 않고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고 실제로 최근에 한번 보고된 게 제가 기억이 나네요. 세계 모발 이식 학회지에 많은 모낭 수는 아니었는데 약간 이식해서 괜찮았다 뭐 이런 보고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